스페인이 지난주부터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밤 구제금융사흘까지 돌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스페인 정부는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스페인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정부가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란 소식에 간밤 유럽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스페인 정부와 EU는 구제금융서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EU는 스페인 구제금융서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스페인 은행들은 필요한 자금을 민간 수단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EU의 해명에도 스페인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4.4%에서 5.8%로 수정하면서 스페인이 계획대로 부채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49.9%로 유로존 평균치 22.4%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청년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현재 스페인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he case of Spain is different. This is a very specific strike against a very specific law, a labor law, a reform of the labor market. And although, of course, it's social unrest, it's not in the scale of Greece at all. It's completely different. 또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1조 730억 유로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문제가 현실화되면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